안녕하세요, 꼭공박입니다. 기타 피크 케이스 제작 영상입니다.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또 찍어서 올려봅니다. 가죽 피크 케이스를 찾는 분이 있는데 여분이 없어서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더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가죽 칼로 재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크 도안은 이제 낡아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오래되면 끝이 낡아지고 사이즈가 약간씩 줄어들겠죠. 이번에 피크 케이스 형지도 다시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5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지를 따라서 선을 긋다 보면 형지 끝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안쪽 홈은 라운드 커터를 이용해서 잘라주었습니다. 똑딱이 단추를 달아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단추 미리수에 맞춰서 도구들도 여러가지 미리수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조립프에는 마감을 하지 못하니 미리 안쪽면부터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저는 바느질 표시를 미리 해둡니다. 두께감이 있는 상태에서 옥타를 치면 두꺼운 곳과 얇은 곳에 구멍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군요. 두날 옥타를 이용해서 라운드진 부분들을 바느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